55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러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 아침 해무가 지금 짙게 꼈다가 점점 걷히고 있습니다. 해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0분, 5분 정도 지나면 해무가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물이 쓰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염랑개들이 활동이 아주 활발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발밑에도 염랑개가 있고 지금 염랑개 한 마리가 밑에서 모래를 굴리고 있네요. 작은 염랑개들은 모래 알갱이를 개 발로 감싸서 이동하기도 하지만 제법 큰 염랑개들은 모래 알갱이를 가능하면 아주 크게 만들어서 자기 몸만한 사이즈의 모래 알갱이를 개 발을 이용해서 굴려서 밖으로 옆으로 빼냅니다. 지금 빼내고 있네요. 재주가 적네. 30cm 정도 되니까 대략 1cm 정도의 모래알이라면은 5mm 정도 모래알이라면 한 60개 정도는 빼내야 활동할 수 있겠네.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염랑개의 그 생활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갈매기가 염랑개를 노리고 지금 다가오네. 염랑개를 잡아먹을 수 있을지. 갈매기 발자국 소리 때문에 염랑개들이 다 도망가네. 도역과 물새들은 소리를 거의 안 내기 때문에 염랑개를 곧잘 잡아먹는데 갈매기는 쉽게 염랑개에게 움직임을 들킵니다. 오늘도 요가를 해봐야 되겠네. 서서히 해무가 걷힐 것 같은데 멀리서 지금 큰 배가 지나가면서 경적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매기가 이쪽에 모여 있네. 아이고, 그냥 앉지. 앉으려고 하다가 그냥. 이쪽에도 염랑개가 좀 있습니다. 완전히 안개 이슬이 내리네.
날씨가 쌈쌈하네. 안개가 더 올라왔네. 해도 안 보이네. 해무가 아주 대단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네. 해물을